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스포 북 커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51, 높이 178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닛을 밀리미터스로 설정하고 위드는 251, 하이트는 178 mm로 설정한 후 컬러 모드는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연후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245, 하이트는 172,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정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오를 선택하여 앞과 잠궈둔 격자 도형을 다시 편집 가능하게 한후 다시 컨트롤 A를 선택하여 모두 선택한 후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일러스트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스 패널을 열고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의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레이어는 그리드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주고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다음 도형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후 물결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선 모양으로 대충의 모양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직선 모양이 그려지면 펜 툴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바로 펜 툴을 선택하면 자 이제 컨트롤과 알트를 번갈아 눌러가며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를 눌러 점을 쭉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으로 만듭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C11, M3, Y는 0, K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그린 물결을 Ctrl 2번을 눌러 두 번째 오브젝트의 색상은 C25, M8, Y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머지 오브젝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35, M10, Y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결의 색상은 C50, M20, Y0, K0으로 설정하고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물결의 외곽선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우선은 모두 잠그고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박스의 면색과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언락홀을 선택하여 잠궈둔 오브젝트를 모두 해제한 후 Ctrl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을 엽니다. Pathfinder's Crop을 선택하여 아까 그린 사각형의 크기대로 물결 모양을 잘라줍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한 귀퉁이를 클릭하여 남겨진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물결 모양을 그립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다음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색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여 표시한 후 이때 스마트 가이드를 끄면은 펜 툴로 편집하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자, 이제 작은 물결 모양 도형이 그려졌으면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아까 그린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한 후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나눠주고 Direct Selection Tool로 각각의 부분들을 선택하여 색상을 디자인 원고대로 설정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은 C18M4 Y0 K0 두 번째는 C24 M4
y0, k0.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결은 C29,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이때는 스마트 가이드를 켜야죠. 기준선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역시 면색과 선색 모두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파인더 패널에서 크롭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잘라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여 밖으로 삐져나온 다른 부분들을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물결을 다음과 같이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물결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엑스포 심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우선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눌러 흰색으로 잠깐 바꿔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 쇼 룰러스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자를 보이게 하고 위쪽 자에서 드래그하여 가이드선을 왼쪽에서 역시 드래그하여 가이드선을 하나 만듭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교차 지점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하나 그립니다. 정원은 임의의 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안내선과 원을 모두 선택하여 Ctrl 2번을 눌러 잠궈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후 안쪽에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선이 이어진 곡선으로 만든 후 아까 잠가두었던 오브젝트를 모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가이드선을 제외한 원과 방금 그린 곡선을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 부분을 오려냅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을 선택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가장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Gradient 툴을 더블 클릭하여 Gradient 패널에서 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이 선택된 채로 Gradient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Type은 Liner, Angle은 0도,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90, Y95, K0, 오른쪽 슬라이더 역시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3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Direct Selection 툴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90도, 왼쪽 슬라이더는 C85, M10, Y100, K0. 오른쪽 슬라이더는 C20, M5,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앵글은 90도, 중간에 슬라이더를 클릭하여 하나 더 탭을 만든 후 가장 왼쪽은 C100, M60, Y0, K0. 두 번째는 C100, M30, Y0, K0. 로케이션은 20으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은 C65, M0, K0, Y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엑스포 심벌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갈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이제는 룰러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하이드 룰러를 클릭하여 룰러를 숨기고, 역시 가이드도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도록 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갈매기 모양을 만든 후 면색을 C45,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갈매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갈매기를 만들어 같은 색상으로 설정한 후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아지랑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한 후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고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다시 펜 툴을 선택하여 수정 모드로 돌아온 후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린 후 Selection 툴로 선택하여 스트로크를 적당히 올려주어 다음과 같이 두꺼운 두께가 나오도록 합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면색을 C60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확인하여 아지랑의 선 위쪽에 다른 무늬가 들어갈 부분을 확인하고 렉탱글 툴로 박스를 그려줍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하여 총 박스 3개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얇은 사각형의 면색은 C30, M0, Y80, K0 조금 두꺼운 사각형의 면색은 C0, M6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직사각형 3개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좌우 크기 조절점을 Alt를 누른 채 살짝 드래그하여 크기를 좀더 두껍게 만든 후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Selection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윈도우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여 Delete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 위에 무늬만 남긴 것을 확인합니다. 아지랑이 끝부분에 일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리고 면색을 C65,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원을 조금 더 확대하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유니폼을 80%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의 면색을 C30, M0, Y80, K0으로 설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케일 툴로 이번에는 60%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면색은 C0, M6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과 일립스 툴을 이용하여 아지랑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나머지 아지랑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관계상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아지랑이를 그려봅니다. 선색과 면색은 책을 참고하여 각각 색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에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화면을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립니다. 선색은 없음, 면색은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디얼, 가장 왼쪽의 슬라이더는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오페시티는 0으로 설정하여 투명한 색깔이 되도록 합니다. 가장 오른쪽은 역시 CMYK로 설정하고 C35, MO, Y0, K0.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을 한후 다음과 같이 물방울 모양을 만듭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85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한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 각각 점을 추가한 후 Direct Selection 툴로 불필요한 부분에 점을 선택하여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만 남긴 후 선의 두께를 두껍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 옵션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끝 모양이 둥글게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C0, M0, Y0, K0 오페시티는 80%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물방울을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여 파일, 뉴를 선택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51mm 단위로 설정을 하고 하이트 178mm, 레솔루션은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레이어 패널을 열고 도형 레이어는 잠깐 잠근 후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 창에 와서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와 백그라운드를 함께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얼라인을 통해 정가운데로 정렬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잠금 아이콘을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금니다. 다음으로 배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C80, M0, Y0, K0, 배경색을 C4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래디언트 2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배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제공된 파일 중에서 들판첨 JPG를 선택하고 여기 버튼을 클릭하여 들판을 불러옵니다.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100 정도로 설정합니다. 톨러런스가 높을수록 비슷한 색 영역을 많이 설정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정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직 완드 툴로 흰색 배경을 선택하고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아래 잔디 부분만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서 Ctrl V를 눌러 붙여넣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려서 조절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들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도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고 톨러런스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설정하고 흰색 배경을 클릭하여 하늘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 영역을 세밀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Edit in Quick Mask 모드를 선택하여 선택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하드니스가 100인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검은색으로 정경색을 설정한 후 붉은색을 채워 넣어 선택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밀하게 선택합니다. 이때 대괄호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수정이 끝나면 다시 Edit in Standard 모드를 클릭하여 원래 모드로 돌아온 후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하여 아래 건물만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으로 위치를 적당히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위치를 들판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도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필요없는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선택하여 잠그고 도형의 잠금은 풉니다.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눈 아이콘까지 보이지 않게 하여 도형만 보이도록 합니다. 큰 물결 모형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물결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결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포토샵 창에 픽셀스로 붙여놓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물결 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도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여 도시 레이어가 다음과 같이 보이도록 합니다. 물결 레이어의 오른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결 02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마스크 레이어가 생긴 것을 확인한 후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은색 또는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창에서 심볼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붙여넣은 후 레이어 위치를 물결 0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아지랑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위치를 적당히 옮긴 후 크기 역시 조정하여 엔터를 눌러 확정시키고 레이어의 위치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아까 심볼은 심볼, 아지랭이는 아지랭이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랑이의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아지랑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1픽셀,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드 효과를 잠깐 꺼서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방울을 복사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장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붙여놓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다시 Ctrl-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방울 레이어를 함께 레이어 패널을 선택하고 Ctrl-E를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레이어 이름을 물방울로 변경하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볼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파도.png를 불러옵니다.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심볼 안쪽에 배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파도로 변경한 후 레이어 위치를 심볼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맞춰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입으로 선택합니다. 필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Shift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리고 정원을 그리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원의 크기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립니다. 원이 그려지면 레이스 패널에서 P를 0으로 하여 선만 보이도록 합니다. 이름을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노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60%, 유스 글로벌 라이트는 해제하고 앵글을 90도로 설정합니다. 디스턴스는 10, 사이즈는 4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원의 빛 반사 효과를 넣기 위해서 레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빛 반사로 입력합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적당한 크기로 원을 만들고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Ctrl Z를 하고 지금 패드 값이 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0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을 선택하고 정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색을 채워 넣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반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Gradient 툴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흰색, 검은색인 것을 확인한 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빛반사 효과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심볼의 오른쪽에 빛반사 효과를 넣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번에는 이름을 빛반사 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이번에는 패더를 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더 값이 높을수록 경계가 불확실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크기로 원을 만들고 Alt, Delete를 눌러 역시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경계선이 부드럽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역시 빛반사 효과를 적용합니다. 지금 빛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페시티를 50% 정도로 하여 약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심볼에 관계된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룹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을 심볼 합성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캐릭터를 불러오고 매직 이레이저 툴을 선택한 후 톨러런스를 50 정도로 설정한 후 모든 흰색 배경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파란색 캐릭터만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붉은색 캐릭터를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은 후 Ctrl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캐릭터 이름을 각각 캐릭터 1, 캐릭터 0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01에 마스크를 적용한 후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이 검은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캐릭터와 심볼이 겹친 부분을 브러쉬 툴로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캐릭터의 몸통이 심볼에 가려진 것처럼 만듭니다. 다음으로 위쪽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볼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서 다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치를 배치한 후 이름을 상단 심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심볼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색상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이어서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컬러를 C60, M30, Y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지구와 해양의 조화 여수 엑스포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폰트도 적당한 폰트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은 흰색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3, 사이즈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40, 컬러를 C80, M30, Y5, K0으로 설정한 후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타일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갈매기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창 창에서 갈매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장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갈매기로 변경한 후 위치를 제목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갈매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짝이는 빛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반짝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브러쉬 옵션스를 선택하여 어서트 브러쉬스를 선택합니다. 많은 브러쉬 중에서 X자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하고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화면을 확대한 후 클릭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크기를 자판의 대괄호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한 후 여러 번 클릭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반짝이는 효과가 모두 만들어졌으면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가우션 블러의 값을 0.1 정도 적용하여 좀 더 부드러운 반짝이는 효과로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로 변경한 후 이때 돈 플래턴을 선택하고 파일 Save As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포맷은 JPG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JPG 옵션이 나오면 OK 버튼, 이때 퀄리티를 가장 높은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make all settings the same을 해제한 후 마진스의 탑은 16, 버튬 16, 레프트 23, 라이트 2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각각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이동시켜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왼쪽 귀를 확대하고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안내선을 장착시키고 역시 위쪽에서도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3mm만큼 안내선을 만듭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3을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줌 툴로 아래쪽을 확대하여 각각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이기 때문에 248 위에서 드래그하여 178이기 때문에 175를 입력하여 각각 안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로 다시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한 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선을 두 개 그립니다. 선의 길이를 각각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선의 위치를 각각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옮겨서 재단선을 표시합니다. 그려진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V를 다음과 같은 곳에 붙여놓고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재단선을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단선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배치한 후 상단에서 X는 0, Y는 0, W와 H는 각각 작업 사이즈를 확인하여 251, 178로 입력하여 정확히 맞아 들어갔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숫자를 입력할 때 레퍼런스 포인트의 위치가 왼쪽 상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 심볼 쪽에 글 상자를 그린 후 엑스포 2012 여수 코리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아웃글로우를 클릭하고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75, 사이즈는 2, 스프레드는 10, 색상을 클릭하여 CMYK로 설정하고
80,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아웃글로우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글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스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물결을 따라 곡선을 그린 후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패스 툴을 선택하고 패스 선을 클릭하여 HTTP www.2012.exe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에 지정된 대로 폰트와 색상을 지정합니다. 패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1 패스 옵션스를 클릭하여 타입 1 패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플립 체크 얼라인은 어센더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 배치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패스 글자를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62, M28, Y0, K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 입력이 끝나면 다음엔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 위치를 자단선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01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